그러면 한번 그런 사례들을 한번 아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상가 투자 혹은 뭐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아주 크게 곤란을 겪은 어떤 분들의 사례, 많죠. 뭐좀 심한 사례를 한번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에 제가 그또 이제 한경TV 한국경제신문에 또 저거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막다 같이 막그 상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뭐 저기 어르신들이 휴지박스 주워가면서 그 은행 이자 내고 있다라는 얘기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많아요. 특히 전문가일수록 내가 많이 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거를 또잘 해야 돼요. 이런 사례들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지역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저기 개발을 하려고 네. 이제 그 토지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이 동네 이 가격으로 저기 뭘 지으면 힘들 텐데라는 아, 생각이 분양이 안될것 같다. 예. 그래서 위치적 입지적으로도 좀 너무 모텔 바로 뒤에 빌라를 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쪽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옆에 또 군인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 조건이 안 좋고 이 가격이면은 사업성 안 나올 텐데 해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경매가 진행돼서 3차까지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아, 사례들도 그리고 그렇게 있고요. 되면은 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계약금 돌려받게끔 이제 해야죠. 일단은 그걸 속이고 했으니까. 그럼 본인이 준비를 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되면 잘못된 계약. 예. 네. 그걸 많잖아요. 뭐 TV도 많이 그렇죠. 네. 나오고. 사기당하는 거죠, 뭐 네네. 일종의 쉽게. 사기죠.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실은 안 하는 게 제일 잘 좋은데, 모르면 긴가민가 하면 사실 안 하는 게 예. 낫다. 이런 걸 해보면은요, 상담을 해보면 제 말은 또잘안 들어요. 보통 그 가까운 공인중개사나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요, 분양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영업사원 얘기는 많이 잘 들어요. 듣죠. 아, 또 신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찾아와요. 문제 생기고 나서. 부동산은요, 어떤 거냐면요, 부동산은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게 계속 잘못된 거예요. 해결하기 어렵죠.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뭐 제가 뭐 하늘에서, 제가 성이 신과긴 해서 신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많지만 신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 발을 넣을 때를 굉장히 저기 신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이렇게 들은 얘기로 신도시 상가를 투자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7억이 내놔도 나가지가 안 않는다 뭐 이런 날아가잖아요. 지금 얘기를 그런 게 흔하게 나와요.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미 거죠.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공실이 난 상가 혹은 그뭐 하여튼 죽어 있는 그 상권에서의 어떤 상가 예.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사실 개인이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요새 우리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네, 굉장히 그런. 좋은 취지로 그런 걸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초기에는 와요. 네. 초기에는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와요. 아, 그 흥미를 가진 그그 기간이 흥미가 오래 걸렸어요. 떨어지면. 사실 자, 뭐 맛있어요, 그 집. 예. 자, 이제 두번 갔고 세번 갔고 그러면은 그 집의 맛은 평범해져 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새로운 사람이 올수 있게끔 만드는 게 상권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사람이 올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냐는 거죠. 자,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버스 중앙 차로제가 됐어요. 네. 길이 다 바뀌었거든요. 길이 다 바뀌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상권에서도 길이 다 바뀐 거예요. 그쪽으로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들이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게 정말 그렇겠네요. 이제까지는 버스 정거장이 바로 이 앞이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쉽게 들어왔는데, 네. 저쪽으로 옮겼으면, 이제 이건 그렇죠. 난 죽는 거네. 죽는 거죠. 주택 입구가 바뀌어도 죽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정말 미리 잘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건. 예. 그런 거를, 그래서 입지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 상권 내부에서 아무리 분석해도요, 부동산 투자 못 해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 앞에 가서 앞만 쳐다봐도 못 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한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아, 여기 그래. 이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저 앞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보다 이만큼 싸잖아. 싼맛에 이거 사면은 역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또, 많이 예, 하시죠. 투자를 하거나, 뭐,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그런 곳에.
근데 상권의 개념은 상권에서는요 길 하나 차이도 안 가요. 그래요?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게 쉽지 않나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을 끌어모으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퍼니예요. 퍼니. 영어로 퍼니. 퍼니? 아 즐겁게. 즐거워야 돼요. 아. 상권은 재미가 없으면 안 가요. 근데 갔더니 재미가 없어요. 두 번 가겠나? 안 가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입지와 잘못된 상권에 들어가면 일단 회복하기는 어렵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뭐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나쁜 적을 수도 있는데 이미 아니, 괜찮아요. 뭐 공중파니까. 현상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망리단길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망리단길. 예. 네. 망원역에. 아 망원역에. 마포구에 있는 거. 저기 상암 DMC하고 네. 마포서 사이에 있는 거. 자 망리단길을 가려고 그러면 지하철을 내려서요. 네. 약 한 7, 8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망리단길에 스트리트를 걸어갖고 돌아서 다시 지하철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40분 넘게 걸려요. 아,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장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렇죠. 8분 걸리면. 네. 자, 처음에는 와요, 애들이. 자, 두 번 왔어요. 세 번 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피곤하죠. 갈 때도 많은데. 네. 홍대 가면 더 재밌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갈 곳도 많은데 그걸 몇 번 가겠냐고요. 안 가죠.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 경리단길도 마찬가지고. 자 가로수길 지하철과 지하철 양쪽에 하면 약 7, 8분 걸려요. 거기도. 그리고 끝에까지 갔다 되돌아가려면 내가 탄 지하철까지 되돌아가려면 네 저기 운동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운동삼아 가야겠네. 운동삼아 가야 되죠. 그러면 몇 번 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외면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새 가면 뭐 거의 사람 없고 대부분 이제 지금은 거의 관광지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주말에 뭐 사람들이 몰린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복하려면은요. 정말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작전을 쓰는 거죠. 뭐 그런 작전이 있긴 있어요.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카페처럼 만들고 이런 것들. 아, 그 지역 가, 네. 점포 업자들끼리 서로 뭐 힘을 모아서 예, 예.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예, 그런 것들이 하는데 그게도 기본이 쉽지 않죠. 예,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조건이 안 돼 있으면은요. 그건 또 잠깐 했다가 또 없어져 버려요. 전 뭐 그런 어려운 상가를 그 분양 받으신 분들, 그 매수하신 네. 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나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해결 방법이 없겠네요. 방법이 안 나오죠. 안 나오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부동산은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돈을 박아 보면 알아요. 그래요? 아 이거 일단 박아야 될 돈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박아 보면은 네.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를 알아요. 아. 네. 왜냐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돈을 넣기 전까지는요. 예. 누구한테 정보를 의존을 하냐면 분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소개한 사람한테 정보를 의존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좋대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건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게 마음이 조급해지죠. 우리나라의 그 투자 심리를 교묘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런가 보다 계약서 도장을 찍고 돈을 딱 엮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 그때는 계속 가봐요. 아 거꾸로 됐네요. 네. 사기 전에 그 사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기 전에 여러 번 가봐야 되는데 해놓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 가보니까 점점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제 문제점들이 보이니까. 예,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난 다음부터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야, 이거 투자도 창업하고 지금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은 게 창업도 실패를 해봐야 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조건들을 맞춰나가는데 투자도 마찬가지네요. 이쪽은 또 단위가 크잖아요. 하긴 근데 또 이거는 예, 단위가 크다 보니까 예, 그거를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항상 하시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일단 뭐 이쪽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좀 공부를 하셔라. 요즘 책들도 많잖아요. 뭐 책들도 많고 또 각 지역마다 그런 교육하는 데들도 많고 그러면 최소한대로 몇 마디 또 그런 자리 가면요 투자를 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하긴 그렇죠. 경험자들의 이야기. 아 그럼요. 이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오늘 우리 저 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 투자와 관련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야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미리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참 많은 분야구나라는 네, 네. 걸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요. 네, 네. 그 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 혹은 그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게끔 한번 좀 네, 그래요. 예,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네. 예, 저도 아주 괜찮은데도 대놓고 좋은 정보도 그러니까 좀 나중에는 모르는 데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여기는 땅 사세요. 뭐 여기 상가 사세요. 집 사세요. 자, 우리 PD하고 먼저 우리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저 수고하셨고요. 네.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저 좋은 말씀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 뭐 분야 상관없이 그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저 댓글로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번 방송에 그 댓글 가지고 또 저희가 질문을 드려서 또 네. 답을 듣는 걸로 그렇게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8.15 모니터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그 출연하실 소개 저 출연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요. 요새 그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고 있는 책인데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을 출판한 윤혁진 저자입니다. 이 윤혁진 저자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나이 30에 가진 돈 3천만 원 가지고 외식업을 창업을 했고요. 5년이 지난 현재 4개의 매장에서 20억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외식업 하면 뭐 보통 인테리어비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3천만 원이라는 작은 돈 가지고 이 폐업률이 높은 외식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